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다 거의 2% 가깝게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더 빠지는 거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시장이 아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는 첫 출연이신가요? 네, 2023년 들어서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 함께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코스피가 좀 빠졌고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보니까 원격 의료주가 전부 다 상한가를 막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테마 장세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월을 하고 2월 초에 굉장히 좀 주가 상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은 좀 쉬어가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워낙 지금 테마주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정폭을 좀더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 대외적으로 너무 이슈가 많습니다. 뭐 국내 이슈는 그렇다 치고 미국과 관련된 긴축 우려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장기화에 대한 부각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러한 대외적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사그라졌을 때 다시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이 시점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보니까 1,3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갔고 외국인 수급도 좀 불안할까요? 네, 지금 좀 원래는 1월부터는 외인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2월 들어서부터는 좀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거든요. 상황이 좀 달라진 것은 제가 봤을 땐 2월부터 그 환율을 좀 살펴보니까 원달러 그 환율이 1,210원대에서 2월 초까지는 10원, 10, 2000, 1,210원대에서 지금 한 1,300원대 돌파를 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환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봤을 때 외인의 이탈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달러의 강세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슈들에서 부각을 받았을 때 지수적으로는 코스피는 당분간 좀 조정 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다행히도 지금 상방 돌파 위에 열려있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테마성으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이제 로봇주나 기타 그 AI 관련된 종목들이 그죠? 다 코스닥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아직 지금 시동을 걸지 못하는 리오프닝 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리오프닝 주도 역시나 코스닥 종목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테마 의 흐름대로 한번 정도 더 순환매 섹터를 흘러간다 한다면은 800포인트도 충분히 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이제 좀 애매한 게 코스피 자체는 안 좋은데 코스닥 안에서 사실 테마주가 잘 가게 되면은 그만큼 또 시장이 탄력이 더 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고 오늘 또 금통위가 열립니다. 아마 뭐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뭐 이야기 나오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그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한다라고 외쳤지만 외쳤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오늘 또 매파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0.25% 뭐 대다수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일부 극소수는 0.5까지 올려야 그죠. 된다라는 뭐 얘기를.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뭐좀더더 살펴보자면은 미국이 2월 금리를 0.2% 25% 인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4.75%거든요. 75%인데 올해 아마 이 미국에서는 세 차례 인상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한 5.5%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기존에 5.25%를 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5%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아직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5.5%보다도 좀더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달 하는 그러니까 오늘 그 기준금리 발표를 할 건데 3.5%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도 뭐 국내에서 지금 뭐 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저는 좀 주말 마다 그
뭐 이 땡땡 트레이더스나 뭐 그런 데를 좀 가기는 하는데 네. 네. 그런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도 웬만한 물가들이 한 10% 이상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적 체감과 실제 소비자 체감은 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집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도 과자 하나 사는데도 990원 했던 게 갑자기 1,250원 이렇게까지 인상을 하고 또 소주나 이제 맥주 가격도 인상을 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잠재우자 해서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미국이 만약에 지금 현재 금리에서 0.2%, 0.25%만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1.5%의 갭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안 올릴 수는 없다. 언젠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갭에 대한 일부 구간을 좀 어느 정도 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오늘은 좀 동결 가능성이 있지만은 다음 달에는 그래도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국내 가계 부채가 계속 이제 증가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야기까지 하고 왔고 저희는 좀 시장에 대해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한번 짚어볼까요? 또 반종미 소장님께서는 테마주 쪽을 살짝 좋아하시잖아요. 아, 과거에는 좀 많이 들었었죠. 네, 알겠습니다. 좀 테마 쪽을 볼 텐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보니까 외신에서 이 이슈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좀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던데 관련해서 종목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1주년이 됐다라고. 1주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네. 그렇게 네. 뭐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네. 사실상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슈가 계속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뭐 점차 올라가고 뭐 그 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한다라도 지금의 그 전쟁 테마주 관련된 그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다른 정책 이슈나 또한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을 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대표적으로 러시아 관련된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장기화됐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료주 위주로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고려산업과 한일사료 그리고 CTC바이오, 팜스토리 등의 사료주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요? 이 시점에서 주목을 좀 더 해볼 필요는 있죠.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뭐 크게 올라간 것들은 한 25%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와의 좀 다르게 지금 그 다음 달에 러시아에서 다음 달 1일에 그 원유 감산에 좀 돌입을 합니다. 원유 감산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 EU 및 그 G7 국가 원유 및 석유제든 이제 생산하는 기업 그 국가들에 대해서 그 석유제든 그 가격 상한제를 제안한 곳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는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 즉 보복 조치죠. 그렇다 보니까는 석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유 관련된 부분들도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지금 현재 수급 상태나 흐름이 좋은 롯데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 그리고 대환유화들이 앞으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료주랑 뭐 석유 쪽에서는 어느 쪽이 더 탄력 붙을까요? 아마 탄력 쪽은 사료겠죠? 예, 일단 그 완전 테마 이슈로 단기적으로 세게 부각받을 것은 사료고요. 그 좀 더 길게 보자면은 정유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근데 좀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살짝. 일단 이 부분은 네.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말씀처럼 또 주식시장에서 사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 안에 좀 테마주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앞서서 전해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주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전쟁이 이렇게 오래되면은 재건주는 살짝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재건주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슈를 좀 부각을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그렇죠. 판단하거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장기화인데 왜 재건주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24년에 그 러시아의 그 다시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 시점에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뭐 좀 더 살펴보자면은 장기화 조짐은 결국은 뉴스타트 조약에 참여 중단 지금 러시아가 선언을 했는데 이게 2010년에 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따른 부분들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단을 했죠. 중단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 탈퇴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두되 강한 보복 조치로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상황이 뭐 그렇게 장기화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가져가기에는 힘들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2024년에 대선을 위해서 그 푸틴이 또 재선을 해서 당선을 해야 되는 시기가 또 오잖아요.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인데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종전의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부터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기 그렇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일시적으로 장기화된다 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두산 바켓이나 뭐 그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굴삭기나 뭐 그런 트랙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편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농슬라인 대동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건설기계 쪽으로 좀 많이 편성을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포커스가 뛰어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기계 쪽은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보는 것도 맞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가지고 온 이슈 보니까 확실히 다 테마주입니다. 로봇이랑 AI 관련도 또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 또 장 마감 이후에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일 가능성 커 보이고 그런데 좀 자율주행 쪽을 보고 계신가 봐요? 사실 자율주행이 좀 생각보다 부각을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많이 못 받았었는데 뭐 좀 더 살펴보자면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 본격적으로 제정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상황이기 네. 때문에 좀 이 점을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첨단 로봇 산업에 대한 그 1.0 추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정부 정책 쪽에서도 AI나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에 대한 이슈는 계속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도는 양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순환매가 도고 있지만은 그 신의 영역도 있어요. 지금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신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다 그냥 될 수 있으면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좀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종목.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네. 종목들은 좀 그렇고요. 사실상 지금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그 협의체 구성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보티즈나 데이터 솔루션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사실상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5가 결국 최종 목표이긴 한데 레벨 5까지는 가기는 힘들다라는 좀 전망은 있고요. 레벨 4까지는 지금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뭐 LG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경우가 뭐 한 얘기를 들어보자면 우스꽝스럽게도 만약에 전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이상 나는 자율주행 차를 타지 않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좀 예측상 맞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전망 산업을 봤을 때는 자율주행은 레벨 4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트렉스나 에이테크 솔루션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것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도 워낙 많고 탄력도 사실 아직 못 받은 기업들도 많은데 이슈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주가 늘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은 이게 처음엔 테마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실체가 있는지를 잘 체크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리오프닝주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갈 듯 안 갈 듯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항공주가 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항공주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 뭐 정부에서도 한주 항공편 3월부터 100회까지 이제 증편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한 이제 한국은행에서 비제조업 그 업황에 대해서 그 BSI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지금 그렇다 한다면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더 그 분위기가 계속 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벚꽃 시즌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리오프닝은 좀 살기는 어렵진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은 언제로 보세요? 사실 항공주는? 항공주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괜찮아요. 괜찮고 나머지 이제 뷰티 진짜 안 오르잖아요. 지금 화장품 계속 유행할 것 같은데 그 안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대부분의 리오프닝주는 그래도 조금씩 모아가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2분기부터는 제가 보기엔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작년에 그 코로나 해제와 관련된 그 중국에서 코로나 제한 해제와 관련된 부분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그 예약 수요가 한 400%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부에서 그걸 막았죠. 막은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그 데미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은 워낙 지금 또 기존에 너무 좋았던 게 안 올라가다 보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